누나 실수하죠? 소통에서 실수했을 때 사과를 잘하는 것만큼 최고의 대화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사과를 잘해야 되는 직업하면 리더들, 특히 정치인 분들일 텐데 정치인들의 사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상처를 들었다면 유감입니다. 뭐뭐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당신이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조건부 사과. 참 짜증나는 사과죠.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1번 미안하다고 한다. 2번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 3번 용서해달라고 한다. 4번 앞으로 잘하겠다고 한다. 5번 무릎 꿇고 싹싹 빈다. 정답은 상대방이 기분 풀릴 때까지 한다가 정답입니다. 사과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았느냐, 그리고 상대가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느냐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수정하거나 시정하거나 또는 보상하거나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과가 진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